뜨거운 날 먼 길을 오셨습니다. 조광현 연구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구처장 조광현입니다. 앞서서 우리 연구기획센터의 대관옥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다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카이스트 연구처가 마련한 궁극의 질문 대보다는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연구하시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에 매달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정말 궁극의 질문인가를 다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공모서를 마련하게 되고요. 추후에 선정되는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구의 활동을 지원해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사님을 모시게 된 최재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현재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학으로 학사를 받으셨고 이후에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생태학으로 석사를 하신 뒤에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다시 그 진화생물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시간대 생명학과에서 교수님도 계셨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후에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으로 스카우트에서 가셨고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 통섭이라는 지식의 대통합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최재천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려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많은 저서를 펴내셨습니다. 영문저서 8권, 국문저서 32권이나 펴내셨고요. 그 중에 특히 다윈 지능이나 사이언스 북스에서 펴낸 책은 다산물 임원 분야의 올해의 책, 그리고 이달에 읽을 만한 책 등으로 선정되어서 많은 분들이 읽고 계셔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신 최재천 교수님을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모십시오. 고맙습니다. 카이스트가 이제 진짜 큰 대학으로 받으면 하려나 봅니다. 질문하시겠다고 생각해보니까 미국 유학 처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질문하려고 제가 거기 들어와 앉아있는 게 아닌데 난 배우려고 들어와 앉아있는데 계속 교수님들은 질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해야 저 학점을 받는다는 식으로 박지르니까 영어가 안 되는데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영어로 질문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머릿속에서 수백 번 돌리다가 할까 하는데 수업이 항상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한참 가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서서 질문하라고 윽박지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아마 이건 꼭 생물학, 그 중에서도 진화생물학에만 적용되는 것 분명히 아닐 텐데요. 자연과학 전반에 걸쳐서 질문은 되게 두 갈래가 있잖아요. 하나는 how라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why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진화생물학에서는 how라는 질문을 던지고 풀어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why라는 질문을 꼭 던져야만 진화생물학은 마감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동물은 왜 그렇게 진화적인 질문을 저희는 꼭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백 선생님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why라는 질문이 되게 자칫 그러다 보면 철학적인 질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why라는 질문 속에도 충분히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백선생님 하신 말씀을 뒤집어서 왜냐하면 여기 종전에 그 영상, 동영상 쭉 보면서 봤는데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하우라는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감히 처음부터 이런 딱 한 소리에서 저 맞아 죽은 거 아닐까 싶지만 카이스트가 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그 약점, 함정 이게 지나치게 메커니즘 위주로 공부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훈련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조금 황당한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제가 이 저 강연 요청 받고 그동안 무슨 연구했나 뭐 그런 얘기 하라는 줄 알고 한 며칠 전까지 강의 준비를 엉뚱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온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며칠 전부터 막 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든 거에 흔적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요. 저도 오늘 되도록이면 제가 아직 하지 못한 연구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가는 단계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약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려서 정말 노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노는 거를 저보다 더 잘하는 놈이 이 세상에 있나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았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이제 가방 던져놓고 나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통금이 있는데도 예, 초등학생 놈이 나가면 11시 59분에 집에 들어오니까 이게 안내 보내려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철통 방어를 시작하시죠. 그러면 동네에 제 친구들이 저희 문 앞에서 전부 짐을 치고 기다립니다. 제가 나가서 오늘은 옛날에 그런 놀이도 있었는데 오늘은 다방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선언을 해야 그날 이제 놀이가 시작이 되거든요. 훗날 제가 이제 진화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여자아이들보다는 사내아이들이 룰에 더 집착한다는 게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허구한 날 한 게 매일 룰 바꾸는 재미에 살았어요. 다방구를 하되 오늘은 룰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다. 뭐 이제 그런 짓 하면서 제가 살았는데요. 그냥 놀다가는 이 다음에 밥을 못 먹는다고 자꾸 어른들이 얘기를 해서 걱정이 많이 되다가 그 중학교 때인데요. 지금도 그런 거 하나요? 1년에 한두 번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 이 방 안에는 충분히 그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타잔이라고 적어냈다가 한 선생님한테 상당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랬다가 이제 드디어 몇 대 맞았는데요. 정말 저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타잔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아름다운 정글에서 저 나무 위에 살면서 금발 미녀랑 살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잔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저건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제 간에는 현실적인 걸 찾았다는 게 겨우 이거였어요. 시인이 되면 제가 원하는 삶을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요. 방학 때마다 시골 가서 그냥 뭐 겨울물에서 고기 잡고 농병아리 쫓아다니고 뭐 그런 걸 하는데 그건 오는 거고 이제 직장을 언젠가는 얻어야 된다고 어른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직장을 갖고 있는 저희 아버지나 삼촌들이나 뭐 주변의 아저씨들을 보면 1년 내내 일하시는데 어쩌다가 각 그 휴가 얻으면 그때야 겨우 어디 산에 한번 가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제가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줄을 서서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와서 어디를 가느냐 그랬더니 백일장을 하러 갔는데요. 그래서 나도 가도 되냐. 자유인데 뭐 가면 되겠지.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어떻게 하나 써냈는데 제가 말만 되게 이제 시 장원을 그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백일장 하면은 문예반 친구들이 다 휩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문예반 담당 고 선생님이 심사를 하시니까. 그때가 제 학교 개교 60주년이래가지고요. 외부 심사위원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선배 장만영 선생님을, 시인 장만영 선생님을 초대를 한 바람에, 아, 이게 외부 심사위원이 오니까 공정한 심사가 되죠. 저 같은 신예가 이제 발굴이 된 건데, 어, 이게 그냥 발굴이 된 거였으면 제가 그냥 착각을 안 하는데, 너무나 평을 저한테 좋게 해주셔가지고요. 고등학교 선배들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부에도 장원이 있고 뭐 차상차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재에 다 그렇게 그게 실렸는데요. 장만영 선생님이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고등학교 선배 형님, 고3 형님, 장원하신 형님은 저랑 지금도 만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꼭 제가 저녁을 사드려야 돼요. 너는 평생 나한테 죄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형님은 장원을 했는데도 새파란 후배한테 그냥 공개적으로 저 당한 일이 돼가지고, 중고등학교 6학년 전체가 모여있는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저희 학교 역사에 제가 몇 년 전에 자랑스러운 무슨 뭐 이런 상 있잖아요. 그걸 받았었는데 간 김에 교장 선생님한테 백일장에서 금메달 준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교수님 때 한 번밖에 안 했다고. 제가 그때 저만 학교 역사에 예, 금메달을 받은 사람인데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달을 걸어주시면서 교장 선생님이 시인 최재천이 탄생했다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그 순간부터 제가 시인이 되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 세상에 시인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인처럼 살았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대단히 역겨웠다. 모든 행동을 시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행동을 했었답니다. 아이고 참 그때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저 그 당시에는 뭐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뭐 책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참 책이 귀했어요. 저희 집에 책이 없었는데 그때는 책은 없는데 시간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하루 종일 놀아도 해가 안 지고 그랬는데 마루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저 마루 끝에 무슨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가서 끌어당겨 보니까 지금 기억이 동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아버지가 뭘 찾아보려고 직장에서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딱 디지털 저 글이에요. 요거 하나에 딱 들어갈 만한 그 짧은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갈 만한 아주 짤막짤막한 글들이었던 거죠. 사진도 많고 그리고 백과사전은 어떤 놈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얍 하고 펼쳐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재밌을 것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읽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무조건 바깥으로 튀는 이 아들놈이 어느 날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시고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독서를 좋아한다. 그 당시에는
그 전직을 집으로 팔러 다니는 외판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세계 동화 전집이라는 걸 사주셔가지고 그 정말 뜻밖의 놀기만 하다가 그 참 재밌더라고요.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 뭐 저 액토르마, 집 없는 아이, 뭐 이런 것들을 참 열심히 읽었더니, 예,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이라는 걸 또 사주셨어요. 김동인 선생님의 배따라기로 시작해서 선우희의 불꽃으로 끝나는 마음대는 전집이었는데, 제가 진짜 그걸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책이 없는 시절이니까 읽고 또 읽는 거죠. 살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가 문인 친구가 제법 있습니다. 그 대하다가 그분들하고도 친해졌는데, 어쩌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아, 이게 누구 작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가끔 아, 그 저 오영수 선생 메아리에 나오는 분인데요. 그럼 아니 무슨 생활과 교수가 왜 뭘 이렇게 소설을 많이 하냐고. 제가 이 근대 한국 단편 문학에 대해서는 압니다. 많이 읽어가지고. 또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노벨 문학상. 예, 요즘은 제가 분명히 노벨이라고 그랬는데, 저 당시엔 노오벨이라고 그랬어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저거의 12권이 알렉산드로 솔즈니츠는 저 편이었는데요. 그, 이상하게 다른 전집을 보면 장편 위주로 돼 있었는데, 솔즈니츠는 장편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장편은 그냥 하나 저 안에 실려 있었고요. 수용소 분도는 없었고, 이반, 그때는 또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고정이 됐는데,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하고 희곡 두 편하고 뭐 단편 하나하고 뒤에 한 이만큼이 남으니까 거기다가 수필을 여러 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 수필 중에 모닥불과 개미라는 정확하게 반페이지 딱 되는 수필입니다. 정말 짧은 수필인데, 이 양반이 아마 그 겨울에 추운데, 그 러시아의 겨울이 추울 거 아니에요. 모닥불에다가 잠자는 흥개비를 이렇게 더 집어넣는데 그 안에 개미집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이 이제 막 불타고 이러면서 뛰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가까스로 그 엄청난 공포에서 벗어난 개미들은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콩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많은 개미들이 활활 타오르는 콩나무 위로 기어올라갔다. 그리고는 콩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그대로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었다. 이게 끝입니다. 그 개미들이 살겠다고 뛰어나왔다가는 다시 그 불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죠.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즈니츠도 도대체 개미는 왜 이러냐, 질문만 던지고 그 다음에 뭐 답을 내신 건 아니죠. 저도 그냥 저걸 읽으면서 그래, 저 개미는 신기하다, 그 정도에서 저 끝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미국 유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 펜스테이트에 가서 한 세 학기 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뭐 들을 방법 없나 이제 지키다가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런 그 인권이 그 보장이 안 되는 나라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대학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더라면 저희 아버지가 그냥 조금 가라는 데를 갔어야 되고요. 분명히 시인인데 저를 이과로 학교에서 배정을 해놔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지금 어쩌다가 지금 과학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제 마음대로 가라 그랬을 때가 아마 사회학과를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딱 제목이, 수업 제목이 사회학하고 생물학하고를 붙여놓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고 이제 수강 신청을 했어요. 첫 시간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사회생물학이란
일개미가 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나라를 구하느냐,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솔든슨의 그 모닥불과 개미의 그 질문이 학문이더라고요. 이 학문 전체가 물어보는 질문이더라고요. 왜 꿀벌, 일벌은 침을 쏘면 자기는 한 시간 만에 죽는데 그러면서도 그 자살 행위 같은 걸 하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뭐 이런 걸 다 듣게 됐나, 우리도 열심히 듣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수업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교수님이 소개한 책이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그래도 과학책 좀 읽는다는 사람은 전부 읽은, 아니 적어도 읽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책이죠. 예, 이렇게 여기서 펜스테이트에서, 근데 뭐 이 당시 저는 그 기생충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전혀 상관없는 연구인데 꿈을 키운 거죠. 소시오바이오지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 저자가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라고 하버드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담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해갖고 그게 참 신기하게 그분이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저분의 제자가 돼서 이제 그 꿈에도 그리던 사회학과 생물학을 접목하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자연사박물관 건물에 붙어 있는 박물관 연구동에 계신데 4층 전체를 접근하고 두 분이 쓰세요. 우리나라는 대개 교수를 뽑을 때 분야별로 뽑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 어느 전공 분야의 교수가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퇴임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 분야를 안 뽑는 거잖아요. 하버드대학은 좀 돈이 아주 많아서 그렇겠죠. 그냥 이분이 개미 연구의 세계에 자타가 공인하는 일인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에다가 한 사람 더 불러오면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셔온 분이 개미 연구의 2인자입니다. 네. 그냥 그래도 우돌 교수랑 울승 교수랑 4층 전체를 쓰면서 개미 연구를 하는데 그냥 거기서 공부를 하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십니다. 그냥 거기서 몇 년 있으면 이 학계에 있는 모든 분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냥 이 연구실을 찾아오게끔 되는데 어떻게 한 대학에 이렇게 똑같은 연구하는 사람을 두 분을 그냥 같이 모셔놓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대개 그 한 4층에 한 30명 정도가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뭐 교수 두 분에 그 다음에 이제 박사님들 한 10분 뭐 대원생 뭐 하는데 전부 개미하거든요. 거기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개미 들여다봐야 되고요. 하루 종일 개미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전고대도 아마 개미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이게 뭐 타고난 반벌 기질을 어찌하지 못해서 저는 개미를 사실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울승 교수님한테 민벌레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조랍터라고 부르는 민벌레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울승 교수님이 왜? 저 개미나 꿀벌의 사회성 진화에 대해서는 이론도 많이 나와 있고 상당히 많이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흰개미는 흰색인 개미가 아니거든요. 흰개미는 메뚜기 뭐 이런 쪽이랑 가까운,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전에 드디어 DNA 연구로 이제 판정이 났습니다. 흰개미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중에 사회성, 진사회성을 띠는 걸로 이제 드디어 판정이 났고요. 근데 제가 연구를, 제가 이제 입문하던 시절에는 흰개미랑 얘가 제일 가까운 사촌일 거라는 그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흰개미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날개가 없는
형태도 있고 날개가 있는 형태도 있고 흰개미처럼 흰개미 여왕처럼 얘가 저 여기 정착을 하면 스스로 날개를 끊어내고 또 알을 낳고 뭐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했거든요. 얘네가 흰개미 사촌이다. 그래서 윌슨 교수님한테 지금 흰개미를 연구하면 선생님이 개미 연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미 진사회성을 띠게 된 완전히 사회적인 곤충이 된 그 결과 진화의 결과밖에 못 보시지 않냐. 그러면 그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려면 유추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단계에 있는 약간 덜 진화된 애들을 보면 혹시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얘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 어디 사는 줄 아느냐. 그래서 알긴 합니다. 잡은 적 있느냐. 그래서 아직 잡아본 적 없습니다. 아니 잡을 줄도 모르는 놈을 왜 한다는 거냐. 그래서 그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서 한 열흘을 저 끝에 플로리다 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뭐 그냥 게인스빌 뭐 이런 데 다 돌아다니다가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 탈라하시라고 앨라바마랑 접경지대인데 그 탈라하시의 숲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을 제가 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텐데 찾았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안색이고 혼자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승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내 생에 너처럼 90세는 엄청 많다. 그리고 하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월승 교수님의 허락을 받는 순간 제가 세계 1인자로 등록했습니다.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제가 그냥 1인자가 되더라고요. 아, 작년에 미국에서 중학교과서가 새로 나왔는데요. 그 각 저 목별로 이거 저 목이라고 그러죠. 나비 전체가 나비 목이고 딱정벌레 전체가 딱정벌레 목이고 근데 얘도 목이거든요. 조아트라 전체가 하나의 목인데 뭐 딱정벌레 목이나 나비 목에는 종수가 어마어마하지만 얘는 그저 34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목 중에 아마 가장 제일 작은 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거나 말거나 나비목도 한 챕터고 예, 딱정벌레목도 한 챕터고 얘도 한 챕터를 해당받는 겁니다. 저 챕터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한 일주일 고민하다가 못 쓰겠다고 답을 사실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 연구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 90년대 중반에 제가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됐는데 그 연구비 신청을 하라 그래서 옆에 있는 과학재단에다가 연구비 신청을 했는데 그 대개 우리나라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걸 되게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다 올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잼 돼가지고 뭐 연구재단에 전화하고 풀어달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훈련을 제가 비교적 잘 받아서 그런지 제가 일주일 전에 보냈어요. 그냥 한 이틀쯤 후에 담당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저기 보내주신 거 저 하도 일찍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냥 좀 봤는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쓰시는 게 어떠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열대에 가서 연구하겠다는 프로포서를 냈거든요. 국민 정서상 드리기가 힘들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연구하는 거는 저희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아니 메르크는 지금 돈 들여서 열대를 이작도 뒤지고 있는데 그 저 뭔가 하나 찾으면 아 방암물질 하나 찾으면 떼 돈 번다 이만큼 뒤지고 있는데 기껏해야 내가 1,000만 원 달라는 건데 나 1,000만 원 줬다가 잘못하면 내가 항암물질 찾으면 어쩌려고 그러는데 근데 뭐 안 된다고 그래서 한 3-4일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걸로 바꿔서 저도 첫 연구비를 그때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대로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상 이 연구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기회가 조금씩 있을 때 뭐니까. 네, 내가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좋겠다. 이제 이메일을 했는데 한 2주 지났는데 답이 왔는데 아직도 네가 1인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10몇 년 동안 나온 논문 전부 새로 읽으면서 뭐 해서 써서 예 작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참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기도 한데 제가 이걸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그래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학생 여러분께 세계 1인자 되는 거 되게 쉽다는 얘기를 드리려고요. 농담이지만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면 1인자가 되는 겁니다. 줄 짧은 데 가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 이미 긴 줄에 가서 쓰시면요. 그 분야는 이미 정상에 거의 갔거나 이미 꺾어지기 시작한 분야거든요. 그 여러분이 활동할 때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가 되면 그 분야는 어쩌면 그렇게 잘 나가는 분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잘 나가는 분야, 그 긴 줄에 제일 끝에 쓰는 것보다 줄 짧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은데 줄 짧다고 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참 좋아하는데 줄이 짧더라 그러면 굉장히 그건 반가운 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무슨 저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제가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르데라는 고산지대에 가서 한동안 있었는데요. 거기에 텍사스 대학에서 와서 개미 연구하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너 이런 개미 봤냐 그리고 저를 보여주는데 소크로피아라는 마치 대나무처럼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나무 작은 나무 이만큼 큰 나무를 쫙 쪼갰더니 그 안에 개미가 여왕 개미들이 나라를 제각각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되면 한 30m까지 자라거든요. 딱 한 나라만 남고 여왕 한 마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신흥 국가들이, 이 많은 춘추전국 시대의 국가들이 언젠가는 피비린내라는 정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살아남고 그 한 나라에서 한 여왕이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한 여왕을 강조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 여왕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알라서 일대기를 키우는 거와 다섯 마리가 같이 키우는 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의 여왕이 한꺼번에 일대기를 키워가지고 먼저 굴문을 뚫고 나와서 천하를 평정해 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맹을 맺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동맹을 맺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긴 또 뭐가 문제냐?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한 마리만 남는 그 피비린내라는 정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개미 연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이미 이 당시에 한 20종 정도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논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걸 저한테 보여줘가지고 야 그래 재밌구나. 근데 그 다음날부터 산으로 올라가다가 가끔가다 좀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고 궁금하니까 저도 괜히 저 쪽에 봤죠. 어느 날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여기는 보면 저 붉은 여왕개미가 혼자서 살고 있고요. 저 위에는 보면 검은 여왕개미가 다섯 마리 같이. 얘는 일찍 시작한 나라고요. 늦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해야 그래도 일찍 시작한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해서 올라갈수록 동맹이 더 빈번해요. 근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를 보시면 붉은 여왕 한 마리랑 검은 여왕 한 마리가 같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들여다봤는데 둘은 서로 다른 종입니다. 종이 다른데도 일단 천하를 통일하고 보자. 그래서 살리고 같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다른 일개미들이 이 일개미 혹시 이 일개미는 이 종이고 이 일개미는 이 종이고 뭐 이렇게 섞여 있어서 상관없다는 겁니다. 일단 다른 나라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해보자는 거죠. 천하를 평정하고 나면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물어뜯고 한 마리가 남는 겁니다. 자에게 이런 걸 발견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다른데
번식을 같이 한다. 그건 그냥 전무후무한 거였거든요. 아,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나도 개미를 해야 되나 뭐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1년 후에 이 친구가 제 연구실로 들어왔어요. 예일대학에서 심리학을 하고 들어왔는데 뭐 심리학과를 나온 바람에 나는 사실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러면서 저를 마치 스승님처럼 막 이렇게 떠받으면서 뭐 좀 가르쳐 주라 그러는데, 어느 날 잘못해서 이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가서 보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그해 여름에 코스타리카에 다녀오더라고요. 다녀와서 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뭐 얼굴이 벌써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나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줬어요. 주고 나서 저 친구가 유태인인데요. 굉장히 그 유태인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잖아요. 제가 굉장히 알딸딸해야 하는 거를 파악을 한 거예요. 주기는 줬는데 너무 아까워하는 제 모습이. 그래서 평생을 저를 이렇게 밀어내지 않고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다 장만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받으시면서 그냥 이거 뽑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부르시더라고요. 민벌레야? 개미야? 그랬습니다. 예, 민벌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한 10년 했거든요. 물론 좀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제가 좀 두 프로젝트를 두 개를 한 셈입니다. 제 우승 교수님이 어느 거를 제가 택했어도 아마 저를 학위를 주셨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서울대 시절에 저희 분야, 제가 몸담고 있는 동물행동학 분야, 동물행동생태학 분야는요, 실험실에서 주로 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과 조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은 뭐 하나의 현상을 딱 발견하고 끝나는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그 동물을 그냥 그 동물에 대한 모든 걸 연구하는 그런 타입들이라서 길게 하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지금 박세만 한 90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1년 번호만, 윙에 있는 1년 번호만 타입해 두면은 뭐 30몇 대 저 고조 할머니가 누구랑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그 DNA 데이터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막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까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까치는 북반구 전역에 걸쳐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남반구에는 없고요. 전역에 걸쳐서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사는 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장 밀도가 높고요. 저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주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아마 까치가 처음 이제 시작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 그 논문 발표하는데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영국 교수가 그냥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저 에디터하고 직접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입다운 논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가 하여간 거의 1년을 싸워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데이터에 뭐가 잘못했길래 싸워서 그 논문을 이제 겨우 실었는데요. 저희도 뭐 DNA 데이터 뭐 온갖 걸 다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뭐 이런 분야가 무슨 누가 판정관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제 연구실이 세계 까치 연구에는 그냥 중심 연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 뭐 유럽의 어떤 학생이 그냥 한 뭐 1년에 한 번 뭐 꼴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까치로 이런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연구실에서 이미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저한테 물어보는 그건 뭐 확실하다는 증거죠. 자기가 괜히 시작했다가 저희가 이미 하고 있으면 자기만 망하니까. 예, 벌써 한 지가 20몇 년이 돼갑니다.
어느 순간에 대조군이 비교할 수 있는 개체군이 필요하더라고요. 서울대 캠퍼스에서만 하다가. 그래서 마련한 게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카이스트 까치와 서울대 까치를 지금 한 십몇 년, 한 중반부터 시작했으니까 십몇 년째 합니다. 1년 데이터 정리하고 미팅할 때 보면 재밌어요. 카이스트에 있는 까치 개체군은 작년에 뭐 저 알을 몇 개를 낳았고 뭐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준말로 하거든요. 카이스트 까치가 서울대 까치보다 더 많이 낳았네. 뭐 이게 그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경쟁도로 작년에 카이스트가 잘했고 뭐 금년에는 서울대가 조금 난먹었고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또 한 10여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가서 긴팔 원숭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어떤 선생님이 이름을 붙이셨는지 영어 장명을 잘못하셔가지고요. 영어는 이제 기번이라고 하는데 원숭이가 있고 유인원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대개 아시겠지만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우리를 포함한 유인원은 꼬리가 없고 얘네 꼬리가 없거든요. 유인원 중에서는 제일 먼저 분화돼 나간 그룹이긴 하지만 꼬리 없는 유인원입니다. 누가 이름을 긴팔 원숭이, 팔이 긴 거는 제대로 맞췄는데 원숭이라고 붙이는 바람에 아주 헷갈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고요. 영장류 연구는 진짜 전형적인 선진국형 연구입니다.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열대 지방에 가서 영장류가 있는데 거기 잠깐 얼쩡거리다 보면 누군가 와서 뭐 하시냐고 꼭 물어보세요. 다섯 나라가 다 잡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일본은 그 다섯 나라 중에 자기 영토에 영장류가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남의 나라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일본은 자기 나라 안에서도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의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다섯 나라가 꽉 잡고 있어서요. 거기에 끼어들려면 데이터 다 공유해야 되고요. 논문 쓰면 그쪽 연구진 이름 다 올려줘야 되고 이런 아주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데 정말 놀라우게도 여기에 가서 들여다보면서 인도네시아한테 누가 연구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들이 갖고 왔다는데 요즘 안 보인다. 일본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특별히 뭐 하는 거 같지 않다. 진짜냐. 한 7번을 다짐을 받고 저희가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 보니까 왜 그 지독한 독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안 오나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지형이 너무 험해요. 산 중턱이거든요. 일단 클라우드 포레스트예요. 그래서 중턱인데 계곡 천지입니다. 전에 긴팔 원숭이다 보니까 제가 그 긴팔로 수완도에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다가 저격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 네 명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워키토키가 아니고 한 지점에서 사방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찾다가 발견하면 워키토키에다가 이제 한 겁니다. 세시 방향으로 막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막 이제 모여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걔네를 발견하는 건 아니고요. 걔네 뭐 한 30m 높이 요만한데 걔네가 우리를 발견합니다. 걔네가 튀는 거죠. 열시 방향 오가 그러면 열시 방향 쪽에 가까운 누군가가 앞질러가고 뭐 이거를 저희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한 6개월쯤 되는 날부터 쟤네가 도망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야 진들놈들이 왔다 저희를 받아들여서 저희 지금 이제 한 10년 넘게 하고 있고요. 어느덧 이 종에 관한 저희가 이제 또 통신연구진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또 이 나이에 돌고래 연구 시작했습니다.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5년 전에 그 불법으로 붙들려서 돌고래 쇼하던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제가 어쩌다가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선이 된 바람에 정말 열심히 과학적으로 준비해서 내보냈거든요. 다섯 마리 저희가 제주관을 풀어줬는데 다섯 마리가 전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참에 저 정말 평생 불고래 연구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가자. 그래서 지금 불고래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년째 저거 들고 있는데요. 불고래는 저희가 바다에서 개체 식별을 해야 되는데 등지느러미의 모습을 보고 하거든요. 다 조금씩 달리 생겼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저 사진 찍어갖고 자료사진에 비교해보고 아 얘가 개였네 뭐 이 정도인데 저는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라서요. 현장에서 식별이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도리에 등지느러미에 번호를 새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고요. 지금 제주에 한 120마리 정도가 삽니다. 120번까지 지금 다 붙이려고 꿈을 야무지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작은 나라라도요. 저 볼거리 오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 야 우리나라도 있을 것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볼거리까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제가 저 한 몇 년 전에 2014년에 제가 몸담고 있는 학회 중에 하나인데요. IUSSI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tudy of Social Insects, 사회성 곤충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뭐 학회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게 그냥 올림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2014년 호주에서 근데 졸도록 기도강연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장을 해버렸어요. 오케이 하자. 근데 답장을 딱 하고 그걸 보내고 금방 깨달았어요. 내가 저기 개미 연구 적은 지가 언젠데.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 이걸 이미 보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2, 3일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착각한 건 저는 개미는 안 했지만 개미 기슬만 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모여 사는 동물을 계속 연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다가 한 며칠 후에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쪽 연구에서 손을 놓은 지가 한참 된다.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그걸 다 보내놓고 형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혼술도 앉아서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제 포스닥 간 친구가 달려들어오더니 그 친구가 저 남해 그러니까 남해 그 끝쪽에서 아주 좀 독특한 개미를 뭐 발견을 해갖고 한 1년 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이 저 워멘호비아라는 개미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여왕이 만들어지는 지네릭 메커니즘하고 일개미가 만들어지는 지네릭 메커니즘하고 아주 별개인 엉뚱한 짓을 하는 이상한 개미예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가 제가 못한다고 저 이메일 답장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들어오더니 재밌는 거 발견했다고 그래서 또 혹해가지고 또 이메일을 하고 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 10개월 정도 남은 시절이니까 10개월 동안 이제 하면 결과 나오면 되겠다. 결국은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저 기조강연자가 그때 총 다섯 명이었는데 매일 한 명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인가 했는데 저 진짜 주몽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건 거의 20년 전에 했던 얘기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식은땀이 막 흐르는데 제 동료들의 표정이 넌 뭐냐 하는 표정이 역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저는 사실은 내가 개미만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동안 까치도 했고 뭐 돌고래도 했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없이 자탕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날이
저녁에 이제 해피아워였는데 타운으로 저 맥주마시러 나간다 그러는데 저거 끝내고 그냥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저는 그냥 호텔방으로 쭈그리해서 가는데 대관생 하나가 호주 대관생 하나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지문을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해피아워에 안 가십니까? 아니 머리가 좀 아파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관생 친구들이 한 두 명이 더 오더니 아 지금 지문할 것도 있고 뭐 그 중에 뭐라고 했냐면 자, 굉장히 신선한 강의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신선한 강의였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개미면 개미, 꿀벌이면 꿀벌 이런 강의만 들었는데 자기도 이제 앞으로 커리어를 가지면 그냥 평생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해야 되나 하는데 아 교수님 오늘 보니까 뭐 온갖 다양한 동물들도 연구하고 아 제가 할 얘기가 너무 없었고 저 호주제 폐지하는데 관여했던 뭐 그런 사회적 그런 것까지 난 다 끼워넣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사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꼬드김에 이제 넘어가서 해피아워에 갔어요. 제가 해피아워 간 중에 제일 재밌는 날이었어요. 제 동료들은 비웃고 다 가버렸, 다 저쪽으로 가버렸는데 대원생들은 하여튼 저한테 엄청 모여가지고 아니면 뭐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그 강연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 그리고 생물학을 저 대학에서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본 다이그램이잖아요. 물리학과 화학과 달리 생물은 위계 구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Hierarchical 구도. 그래서 분자나 뭐 원자 수준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면 결국은 생태계, 전체 지구의 생명계 이런 거를 다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배웠고 이렇게 늘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조금 삐딱한 소리를 했어요. 이게 organisms라는 게 이제 개체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모이면 그게 개체군입니다. 여러 종의 개체군이 한꺼번에 모이는 걸 우리가 군집이라고 그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개체들하고 개체군 사이에 여기 소사이티가 들어있거든요. 소사이티라는 건 한 종의 저 개체들이 모여있는 건데 그냥 저 바나나 껍질 잠옷 바깥에다 놔두면 초파리들이 그냥 잔뜩 몰려오지만 우리는 그들을 초파리 사배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잠시 모인 친구들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체군 중에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 생각해보니까 저는 평생 그런 동물만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사는 동물은 전혀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근데 여러 마리가 모여만 있으면 저는 그냥 쟤네들 왜 모여있지? 그런 관심이 생겨서 온갖 걸 다 그래서 왜 우리는 소사이티를 여기다 넣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할 얘기가 너무 없어서 이제 그런 엉뚱한 얘기하면서 제 강연을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찌질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덧 국제 저널에 30, 40편 썼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전 논문을 많이 안 쓰고 그 외도하는 학자로 항상 저 따돌림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가면 저는 논문을 많이 쓴 학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코끼리를 몇 년을 따라다녀야 뭐 데이터가 모여서 논문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많이 못 씁니다. 그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이 1년에 2편씩 쓰는 건데 그 시험실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맞비교를 자꾸 해서 제가 늘 좀 그 억울하긴 한데 그건 둘째 치고라도 사실은 제가 봐도 조금 웃기거든요. 제가 그 학회 가면 해피아워에 제가 안주예요. 제 미국 친구들한테.
야, 넌 뭐 이번에 보니까 귀뚜라미 논문 썼더라? 뭐 이번에는 무슨 물고기 논문도 썼더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제가 봐도 뭐 귀뚜라미 논문 한 세 편, 까치 논문 한 네 편, 뭐 무슨 논문 한, 예, 뭐, 하, 참,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깊게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중구난방으로 여기, 저기, 제가 이 이유가, 제가 그래도 세 대학에 교수를 했는데요. 부시현대학, 저 서울대학, 또 이화여대. 제 연구실은 언제나 같은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대학에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금방 제가 깨달은 게요. 저 같은 연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1년에 한 50명 가까이가 찾아왔어요. 다들 와서 뭐 침팬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기린 연구하고 싶습니다. 나도 아직 아프리카 못 가봤는데 돌고래 연구하고 싶습니다. 해양학과도 배가 없는데 내가 계속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돌았나 봐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아, 이러다가는 이 학문을 이 땅에 도저히 뿌리 못 내리겠구나. 어차피 제 연구를 하려면 저는 열대에 가야 되는데 제 월급 가지고 혼자는 갈 수 있지만 대학생 비행기표까지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제가 혼자 조금 하고 그래서 저를 버리기로 어느 순간에 참 말도 안 되는 그 결심을 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연구를 어떻게든 가능하면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예 이게 제 연구실에서 연구한 동물들입니다. 예, 이게 무슨 동물원인지 이게 무슨 그러니 제 외국 동료들이 저를 그냥 한없이 걸려오는 거죠.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참 좀 씁쓸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 이것 때문에 뭐 술이 많이 취해서 한번 그 실토를 했던 적도 있대요. 학생들한테 나는 뭐냐 양보하고 내 인생은 뭐냐 뭐 어쩌고 외국 친구한테 근데 그놈이 또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다 얘기해버려요. 참 민망했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그 선생님들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당히 많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백과사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온갖 분야에서 백과사전을 다 만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백과사전을 보나. 제가 이제야 이게 무슨 짓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걸로 아주 좋은 전략이었더라고요. 2010년에 동물행동학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는데 뜻밖의 저한테 사회행동 분야 편집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왜냐하면 동물행동학 분야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일본은 동물행동학 학회가 모이면 한번 이제 매년 모이면 한 1,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 막강한 나라인데 우리는 만약에 제가 학회 만든다 그러면 저하고 제 제자 몇 명하고 몇 명 뭐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존재감이 없는 나라인데 모두 17명의 섹션 에디터들이 예, 저기 족이 됐는데 사실 저만 빼놓고 나머지 16명은 전부 백인이거든요. 전부 네이티브 스피커고 그 저만 이상한 놈으로 이제 낀 겁니다. 영광스러우니까 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개정판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2016년에 연락이 왔어요. 총괄 편집장을 맡아달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총괄 편집장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70대 후반이니까 당신들은 안 하겠다 근데 그러면 이 중에 누가 하면 좋으냐 근데 저를 지목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도 나는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빨간 제가 뭐 했어요. 근데 한 달을 집요하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결국은 수락을 하고 지난 3년 동안 그냥 이거 하느라고 저 거의 제 삶의 한 절반은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네이버로 만들어졌고요. 예, 표지에 제 이름이 이렇게 있다.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갑으로 물려주는 작전입니다. 존재감도 없는 나라의 학자가 어떻게 보면 제 분야의 총괄 편집장이 됐다는 게 뭐 저로서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서요. 근데 너무 저 이상한 일이었던 게 그 편집장을 하라고 해서 한 달 만에 수락을 했는데 수락을 하고 나니까 프로포절을 써야 된대요, 제가. 하기로 했다면서 내가 왜 프로포절을 써야 되냐 그래서 아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회사에 저 윗사람들 그래서 한 30페이지에 걸쳐서 말도 안 되는 엘리베이터 핀치 뭐 이런 섹션까지 써야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3, 4층 올라가는 동안에 왜 개정판을 만들어야 되느냐를 짤막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마케팅 피치까지 써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보냈는데 이걸 또 리뷰를 보낸답니다. 엑스바로 리뷰를 리뷰의 질문이 두 가지랍니다. 개장판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만드는데 이놈이 총괄 편집장으로 타당하냐 두 개를 묻는 일곱 분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두 분은 읽어보니까 누군지 알겠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게 한 두 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 중에 세 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들 중에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놈밖에 없다. 다른 프로젝트는 모르겠는데 백과사전의 총괄 편집장으로 나는 이놈보다 더 나은 놈을 생각할 수 없다. 그게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잖아요. I cannot think of. 제가 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야 저놈들한테 내가 내 삶을 양보하고 나는 뭐냐 그랬는데 어떻게 또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그런 덕에 오히려 제가 뭐 그냥 제가 한두 가지 했으면 뭐 이런 영광이 언제 저한테 오겠습니까? 예, 저 그 그냥 앞으로 좀 할 일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한 몇 년 전에 베를린에 있는 Wissenschaft Schoolleg라는 곳으로부터 Standing Invitation을 받았는데 언제든 와서 한 1년 보고라고 저기는 우리 같으면 고등과학원 같은 곳인데요. 고등과학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고등과학원은 거기서 이제 뭐 대대적인 실험하고 뭐 이런 것처럼 여기는 그냥 그 모여서 한 같이 토론하고 뭐 이런 곳입니다. 그 프린스턴 고등학원 같은 뭐 그런 느낌의 곳인데요. 여기에 오면 책을 한 권씩 쓰는 게 그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근데 제가 아 가고 싶은데 저희 집에 동물이 너무 많아요. 저희 한 사람이 저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개가 10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다섯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다섯 분이 남았는데 또 제 한 사람이 요즘에 고양이를 또 손을 대시는 바람에 근데 일부지 난석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 그걸 미루고 있는데 제가 가면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책을 쓰겠다라고 해서 보낸 게 저 뜻밖에도 제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를 실험 차원에서 해본 건 없습니다. 근데 진화학자로서 한번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잠깐에는 좀 풀어보고 싶어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정대중 선생님이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의 그 깊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뭐 질문을 던지라니까 저도 그냥 질문 던지는 차원에서 물론 제가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 이 얘기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공개적인 질문으로 그냥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뭐 덤벼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또 억울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 뭐 그것 때문에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뭐 저희 집에 요 몸이 10마리가 있는 건데요. 이제 5마리 남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뇌가 또 동물계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뭐 추호의 의식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 순간에는 누구 뇌가 더 탁월할까요? 얘는 지금 바깥에 내다보면서 머리가 지금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는 걸 저놈이 오늘은 왜 갖고 놀지 뭐 저쪽을 야 저기 뭐 다 보고 있어요. 얘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이제 그 뭔가 찾겠죠. 그래서 우리가 뇌의 진화를 연구할 때 대개는 세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진화했다는 뇌가 생존의 뇌, 뭐 거의 모든 동물이 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숨어야 되고 뭐 찾아 먹어야 되고 나름대로 뇌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하는 게 감정의 뇌잖아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리 먼 옛날이 아니었잖아요. 감정의 뇌는 인간만이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이 아닙니다. 실제로 8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수의과대학에서는 그 동물 수술할 때 마취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비명 소리를 지르는 건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이지 그게 고통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불과 한 30-40년 전입니다. 그런 정도로 feeling brain도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전략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계속 이제 그 찾아내는 거죠.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feeling brain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 고양이가 나한테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느냐. 이거 갖고는 인간을 다른 동물로부터 구별해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설정한 게 thinking brain, 사고의 뇌입니다. 생각의 뇌.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동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도 다 나름대로 사고한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주 별볼일 없는 동물을 얘기한다 그러면 코아나리아 같은 편형 동물도 티 실험을 해보면 기억을 나오는데 그 T자에 왔을 때 오른쪽으로부터 아주 경미한 전기 충격을 주면 따끔하면서 얘가 왼쪽으로 꺾잖아요. 그거 한 서너 번만 훈련시켜서 그냥 하고 전기 자극 주지 않아도 걔가 거기 오면 아 여기만 오면 그냥 어떤 놈이 오른쪽에서 뭐라든가 그래가 알아서 왼쪽으로 꺾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뇌, 그 작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리트리브해서 꺼내가지고 자기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나름 생각하는 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약간 비난성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저걸로 인간의 뇌를 뭔가 규정할 수 없다 그러면 과연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을 이제 십몇 년 전부터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저 책이 하나 지금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네. 예, 실버스톤이잖아요. 저런 건 이렇게 머리 좋은 느낌은 좀 안 들잖아요. 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주로 뭐 로키, 뭐 램보 뭐 이런 영화 실제로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장관은 청중이, 관중이 뭘 원한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장관이 만든 영화가 실패한 영화가 별로 없답니다.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인데 이미지는 안 그러니까 저 에스콰이어인가요? 거기에 등장해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흉내를 내면서 나도 생각하는 남자야 이제 이걸 한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저분이 생각하는 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분도 분명히 생각하는 뇌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는 뇌로 뇌가 우리 인간의 뇌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은 뭘까라는 걸 생각하던 와중에 지금 막 나온 책입니다. The Human Swarm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저자는 마크 마펫인데요. 제 하버드 대학 때 제 동료였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 오자마자 첫 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연구비를 받는 바람에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연구비가 나오니까 헐수없이 이제 떠나야 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헤매기 시작했는데 개미를 관찰하고 사진 찍고 울슨 교수님한테 편지를 보낸 일화는 아주 유명하게 회자되는데요. 저 친구의 말에 의하면 거의 10페이지 정도의 손편지, 그 1년 반 동안 정보를 헤매면서 가졌던 모든 질문을 거기다 다 이런 걸 관찰했는데 이거는 저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뭐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울슨 교수님의 답장은 한 줄. Keep on the good work. 계속 잘하게 이걸 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결국은 이 친구는 논문을 잘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기본기를 못 배운 상태에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박물학자 같은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이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작은 곤충을 기가 막히게 잘 찍나 하는 거를 스스로 개발한 테크닉이 있어요. 매크로 렌즈를 거꾸로 뒤집고 뭐 여러 가지를 해갖고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뭐가 됐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 기자로 취직을 해서 뭐 아주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꼽는 사진 기자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열대를 돌면서 사진이나 찍던 친구인데 재작년에 저한테 무슨 원고를 보내면서 한번 읽어봐달라고. 그래서 너 언제 이런 걸 다 생각했냐. 그러더니 털카덕 지금 나왔습니다. 요즘 엄청 바쁩니다. 구글이고 뭐 이런데 지금 저 강연 요청이 빗발쳐서 돌아다니는데요. 저 꼭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만일 침팬지라면 지금 조금 늦게 한 분이 저기에서 들어오셨는데 절대로 저런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침팬지라면 저놈 죽었어요. 이렇게 많은 그 집단이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개체가 들어왔다? 그럼 죽어야죠. 우리가 만일 사자들이다. 남의 집단에 그냥 어느 날 어슬렁 그냥 들어간다?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저 스타벅스에 열몇 명씩 앉아있는데 거기 아무런 겁대감이 없이 우리 그냥 들어갑니다. 네, 저기 대전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그냥 뭐 아무 겁 없이 들어갑니다. 이런 동물이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성 동물 중에 우리만 유일하게 익명의 사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그 그룹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친구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뇌가 그걸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개미 절대로 못하거든요. 개미 한 마리가 다른 나라 영역에 들어왔다. 그냥 시간 문제지 반드시 잡혀서 눈치차참 당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면서 비 스웜 뭐 우리가 저 벌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간 떼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떼로 몰려가면 다닐 수 있었나. 저기서 얼마 전에 이런 짤막한 글을 한번 썼는데요. 유아하리 교수가 3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죠.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미학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저희들은 조금 그 친구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요. 저희들은 사석에서 맥주 놓고 20년 전부터 떠들던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과학자다 보니까 그걸 입증하기 전에는 그걸 논문으로 쓰거나 책으로 쓸 엄두를 못 내는데 정치학자가 그냥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냥 써버렸는데 세계가 열광을 하네요. 야, 참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사피엔스보다 먼저 나왔다 그러면
사피엔스의 설명이 훨씬 강했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훨씬 체격도 좋고 두뇌 용량도 컸거든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와의 경쟁에서 무참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기에 사피엔스의 유반 하라리의 설명이 네안데르탈인은 기껏해야 100의 신명 겨우 모일 수 있는 이른바 던바의 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숫자가 밖에 사는 사람의 한 150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리니지 게임에서 모이는 숫자가 대개 한 150 정도 되는 거고요. 이 150이라는 숫자가 아마 옛날에 우리 부족국가의 그 개체수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어느 순간에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체격은 작았어도 네안데르탈인 150명을 5만 명이 덤벼드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데 설명은 못했어요. 그런 현상만 얘기했는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그걸 설명하는. 그래서 이른바 이게 일련의 소셜 브레인이라는 우리 사회성 동물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뇌의 설명에 거의 이제 끝에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당한 충격을 준 책이 됐고요. 저는 설명의 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토대학의 영장연구소 소장님인데요. 테츠로 마츠사와 교수님인데 아이라는 컴퓨터를 제일 먼저 다루기 시작한 침팬지 사회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다루기 시작한 저 친구고요. 그의 아들 아이고. 지금 아이고가 도전합니다. 화면에 스크린에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나타나는데 0을 딱 찍으면 그 전체가 그냥 하얀 박스로 숫자가 없어지고 박스로 순간적으로 변하는데 그거를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를 다 찍어내는 우리 인간은 그게 최고로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이 5개까지 한번 성공한 게 최고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그거를 하는데 아들이 지금 더 잘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일본말로 아이가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아이가 지금 마츠사와 교수님한테 무슨 재밌는 얘기를 막혀가지고 마츠사와 교수님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그랬어? 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닙니다. 구라를 풀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귀를 만졌기 때문에 마츠사와 교수님이 약간 간지러워서 미소를 지으신 거지 저게 뭐 저 친구가 어제 제가 저는 어떻게 하고 이상한 아니라는 거죠. 예,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고 숨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거를 넘어서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원장입니다. 이 콩산 저 사진인데요. 부시맨 사진인데 지금 뭐 저기 중간에 얘기하는 사람 보세요. 여기 애들 막 하잖아요. 산에서 지금 뭐 사자 만났었다는 얘기를 내가 때려잡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다 그냥 놀라가지고 얘기 듣고 뭐 이러는 겁니다. 이른바 구라의 뇌가 우리 독특한 어떤 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저는 에나로 에르고숨이라는 말을 만들고요. 설명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그 패션 쇼트 서울에 가면 꼭 쓰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시계가 안 보여서 얼마나 시간이 되나요? 예, 지금 저한테 시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원래 10시 반까지 남았는데요. 네. 예, 그럼 한 30분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딱 두 달 전에 여기 저 에디토리얼 보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새로 만든 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저널이랍니다. 여기는 저 피어 리뷰 하는 저널이 아니고요. 그냥 에디터들끼리 이런 글 한번 누구한테 비축하자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에디터가 나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그냥 쓰는 거래요.
International Review of Science, 인퍼런스라는 데인데, 오, 저 초대가 왔는데, 아유, 거기 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저 상당히 쫄리는데, 노벨상 수상자들이 준비하게 있고요. 그 대단한 놈 촘스키 선생님, 10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잘 나갔는데, 촘스키 선생님이 아직 한국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거든요. 한국의 심리학계의 뭐 이쪽 분야 분들이 그렇게 한번 모시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뵐 기회가 있어서 MIT에 가서 뵙고, 한국에 한번 오시죠. 그럴까까지 허락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 저 돌아와서 그냥 막 선생님들한테 너무 촘스키 제가 저 섭외했다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잘 나가다가 한 시간 재밌게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갑자기 근데 넌 무슨 연구하냐? 근데 촘스키 선생님하고 제 치료 교수님하고 사이가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별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회성의 진화 뭐 이런 얘기는 살짝 숨기고, 아 예, 딱같이의 언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제가 무덤을 잘못한 거예요. 까치가 무슨 언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뭐 아시다시피 청숙희 선생님은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신텍스를 얘기하시니까 다른 동물에게는 없다. 제가 또 거기서 바람바람 기어올랐어요. 꿀벌에게도 언어가 있습니다. 꿀벌의 충언어, 언어로서 갖출 걸 다 갖췄습니다. 한 열변을 토했어요. 표정이 영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가보지.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나왔는데, 제가 숙소로 돌아오고 보니까 벌써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한국에 가지 않겠네. 정식 선생님이 한국에 안 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이기 때문에 안 온다고 공개적으로 늘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제 저와 또 뵙게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기서 제가 좀 몇 번, 우리가 무슨 책을 쓴다, 제가 없잖아 책을 좀 많이 썼는데요. 책을 쓰는 그 요령 중에 하나가 1페이지부터 끝까지 쓰겠다 그러고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를 그 이른바 데드라인이라는 악마의 덫에 나를 그냥 묶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연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좀 그런 걸 해볼까 지금 저 꼼수를 좀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생명이라고 해놓고 그냥 생명의 모든 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다 쓰고 나면 한 8,000페이지 될지 않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때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생물철학 책을 한번, 생물철학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다짜고짜 1페이지부터 쓰기는 어려울 테니까, 혹시 여기다가 조금씩 쓰면서 이렇게 해볼까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저 그냥 지금까지 제가 봐온 생명의 어떤 모습을 몇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생명과학이 아니라 그래도 자연과학의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에게 기여해 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생명과학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 없었으면 생명과학이 뭐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거를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명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걸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게,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보편성이 뜻밖의 죽음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보편적인 속성이 죽음입니다. 생명은 그래서 한계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영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는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Ephemerality라는 단어, Ephemeratora라는 게 항상이거든요. 생명은
마치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뜻으로. 근데 이거는 물론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을 건데요. 개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한계성을 지니는 거지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태초에 자기를 복제할 줄 아는 어떤 묘한 화학물질이 생겨서 RNA 또는 뭐 DNA 뭔가가 생겨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끊임없이 복제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 어머니 아버지의 DNA가 저를 만들었고 제가 제 아들을 만들었고 저 어머니 아버지는 또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600만 년 전에 우리와 침팬지가 같은 집안이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미안 바틀러 영국의 극작가가 한 얘기 있잖아요.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잠시 만들어낸 매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달걀 입장에서 생명을 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명을 보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뭐 떠나고 나도 그냥 생명은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행히 저 어쩌다가 아들 하나 낳아서 그래도 제 유전자가 조금은 자라면 후세에 남겨질 거고요. 그래서 생명은 영속성을 지닌다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퍼페추얼하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을 종적으로 제가 지금 본 거고요. 생명을 지금 행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우리 인간 생명과 저 바깥에 있는 뭐 느티나무 혹은 한동안 외가리가 많은데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로부터 다 분화돼 나온 거잖아요.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전부 한 지방이거든요. 전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연속성을 또 지닌다는 거죠. 다 컨티뉴어스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개체라는 그 단위로 떨어져 있는 거고 또 일종의 지놈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묶여 있는 상태지만 따지고 보면 이 지인들이 그 옛날에 어느 한 곳에서 다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물리학자들에게 생명과학을 발전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이 계신데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면 저 경우 오랫동안 물리학자들 때문에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물리학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윽박지르는 걸 좋아하셨는지 저희들한테 너희 뉴턴이 있어? 저희 생물학계에 뉴턴이 없거든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있어? 할 말이 없어요. 저희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단한 분이 다윈인데 다윈은 공부를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천재 기준에서 안 맞는 분이에요. 저희들이 궁지에 몰리면 가끔 내세우는 분이에요. 이분이 JBS 홀데인이라고 그 런던 대학에서 오래 가르치셨던 분인데 이분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굉장히 컬러풀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후에 제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쉐리도 마시고 티타임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학교 앞에 펍에 종종 나타나셔서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하셨대요. 페카델리 공원에서 뭐 운변도 하고 막 이러셨다는데 정치적인 나름도 하고 이러셨다는데 저분의 그 촌철살인격의 순간적인 대담이 구전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무슨 구전과가 있어야 되나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전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전달하는 분들이 지금 다 90대 수준이에요. 다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록 만들자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어느 분이 마을 분이 당신 조물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답을 저렇게 하셨대요. 조물주는 딱정벌레에 대해서 병적으로 좋아하셨나 보다. 아무도 웃지 못했다라고 전한 구절입니다.
부자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다. 훗날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느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시는데 어느 날 딱정벌레 한 마리를 물어놓은 다음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딱정벌레가 너무 많거든요. 생물다양성이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딱정벌레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한 다섯 종으로 그냥 정리해도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생물을 끊임없이 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거든요.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제가 가끔은 이 다음에 SF 소설도 한번 써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사는데요. 제가 숲에서 길을 잃는 것으로부터 이 소설을 시작하는데요. 소설 전체 얘기는 못하겠고요. 길을 잃었다가 어느 건물을 하나 서 들어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게 DNA 헤드쿼터였어요. DNA 사업본부예요. 그냥 온갖 모니터들이 다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한 종에 관련된 DNA 사업이에요. 내가 근데 들어가보니까 싸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인간 담당하는 사람한테 다들 덤벼가지고 네 사업이나 제대로 해. 왜 우리 사업을 망치고 그래. 니네가 자꾸 그 환경 파괴하는 바람에 우리 그냥 괜히 망하잖아. 뭐 소리 막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 소장님한테 제가 좀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왜 말리냐고. 나는 어느 사업이 잘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유전자가 더 많이 복제만 되면 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망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더 많이만 된다고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DNA의 관점,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보다 많은 그 복제가 생기면 되는 거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다양해지는 전략을 잘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업을 몇 가지만 하다가 잘못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내 대중을 하는 여러 곳에 투자해서 어디선가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생명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찍 제가 보여주셨네. 이제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강의하다가 하는 건데요. 이쪽부터 저 간세포 하나씩만 좀 꺼내서 여기다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모아보면 이제 중앙 교수님한테 받으리라. 이 간세포 참 또 모아놓으면 뭐가 되죠? 간땡이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러지 말고 신장세포 하나씩만 꺼내주세요. 그래서 쭉 모아서 저쪽에서 받으면 간세포는 잔뜩 모아놔봐야 그냥 간땡입니다. 근데 심장세포는 잔뜩 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네가 알아서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페이스메이커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장세포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얘네들을 잔뜩 모아놓으면 뛸 거다 하는 걸 예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생명의 아주 기가 막힌 속성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저는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설계도도 없이 흰개미, 일개미들이 뇌를 봐야 족살하래 5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 이것들이 설계도도 없이 그냥 주먹구부로 흙 갖다 쌓아서 만드는 이 흰개미 탑이 완벽한 냉난방 시설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 마리 한 마리만 놓고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컬렉티브리 만들어낸 어떤 거는 기가 막힌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물리학이나 화학과 생물학이 굉장히 다른 그런 면모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잘 유지해야 되는 이게 또 생물에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어 시스템이 언제나 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저 중환자실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연명하는 우리들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혹시 항상성이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명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호미오스테틱 그런 속성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무생물하고는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 거고요. 스티븐 제이 우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가지에 있을 때 뵀습니다. 제가 아무데 처음 갔을 때 암 말기였어가지고요. 그 세미나에 이렇게 같이 하면 앞에 앉거나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눈을 뜨고 죽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조금 주변 분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냥 당신밖에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펜스테이트에 있을 때 저분이 강연을 왔었는데 강연을 하시다가 한 시간짜리 강연이었는데 한 시간이 넘고 그 강의실에서 수업이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 닫아버리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수업을 하셔야 되는 교수님은 저 바깥에서 요 창문으로 들여다보면서 막 이러고 있고 학생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2시간 넘게 강의를 했고요. 그럼 뭐 바깥에서 뭐 소리 지르고 하는데 끝도 없이 하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 앞에 있는 테이블에 딱 걸쳐 앉더니 question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는 우리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을 잠그라고 해서 우리 못 나가고 있고 밖에서 들어와야 되고 뭐 이게 질문할 뭐 이게 아닌데 한 다섯 번을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question question question도 못하는 이런 놈들한테 내가 강의하러 왔냐고 문제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냥 그 아나운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양반인데 그 어쩌다가 그 암 말기까지 갔다가 사실 되살아났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을 저도 이분을 뵙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번엔 이제 원리기가 돌아가셨는데 참 미안한 얘기인데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가실 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인에게는 위대한 진화생물학자로 알려졌는데 정작 진화생물학계에서는 아주 꼼짓거리였어요. 저분이 워낙 그 뭐라 그러냐 순간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그 한 발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인간은 진화를 멈췄다 뭐 이러는데 질문이 아니 인간이 진화를 멈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그것도 그냥 의욕다짐으로 막 상대를 진압하고 얘기하다가 잘 안 먹힌다 그러면 레티너로 그 옛날 고전을 막 외워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무식한 것들이 막 그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질문한다고 뭐 이러고 이러니까 참 저분이 너무 궤변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진화생물학계에서는 저걸 어떻게 퇴출하나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그냥 아이고 잘 가셨어요. 근데 저분이 쓴 정말 멋있는 주용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이제 참 멋있는 책인데 영어로는 그냥 Wonderful Life라고 해서 그 제임스 스튜어트가 나온 영화 그 제목이었는데 우리말로 참 멋있게 번역해 주셨어요. 김동광 선생님 번역해 주세요. 생명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언제보다 기억하게 보시는데 이 책에서 보면 저 골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그걸 영화로 만들었다가 마지막 장면에 뭐 예를 들면 시사회를 한다고 할 때 마음에 안 들어서 감독이 다시 찍자 그랬을 때 다시 찍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인간이 등장할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0.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그 많은 생물들이 존재해 줬던 게 아니고 인간은 어쩌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일이라는 게 나타나고 코일 중에 영장류가 나타나고 영장류 중에 화학을 가리킬 때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거지. 호모사피엔스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진화의 그런 역사는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이라는 건 그저 우연한 거다 하는 거죠.
생명이 무슨 뭐 필연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아까 데카르트 선생님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데카르트가 활약하던 시절에 해부학이 그 당시에 처음부터 막 발전하고 그랬었답니다. 굉장히 철학, 지금 우리는 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지만 사실은 해부학이니 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는데 그 송과체가 처음 그때 이태리 저 해부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인간 뇌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잽쌌나봐요. 그리고 너무나 빨리 송과체를 영원히 앉아있는 자리라고 규정을 하시고 파이니어 바디는 스윗홉 소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정말 유명한 삼단논법으로 송과체는 그런데 인간의 뇌에만 있으니까 인간만 영원을 갖는다. 아까 저 화면에 보니까 이광윤 교수님 영원 찾으시겠다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영원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데카르트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 송과체가 도마뱀에서도 발견이 되고 뭐 여러분들도 발견이 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민망하셨을 것 같은데 왜 서양의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인간을 다른 자연으로부터 다른 동물로부터 구별해내라고 이렇게 했었을까? 아마도 기독교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고요. 근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그 시스테마나투에 의해서 보면 인간이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서양은 철저하게 이런 그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다윈이 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다윈은 그 서양 사상 2000년에 걸쳐서 쌓아온 그 사상을 하루아침에 뒤바꿔버린 위대한 사상가였다는 거죠. 생명은 그렇게 인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원적으로 듀얼리스틱한 그런 비유를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로 부어왔다. 생명은 이원성이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겸허하게 만드는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윈이 우리에게 해준 일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드는 아주 정말 위대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평생 저 생물학을 했는데요. 요즘에 와서 생물학이 참 물리학이나 화학하고 엄청 다르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은 1 더하기 1이 반드시 2이어야 하잖아요. 1 더하기 1이 뭐 1.9999 뭐 이렇게 되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생물학은요, 1 더하기 1이 2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저 그냥 보송한 것처럼요, 심장세포를 다 모아놓으면 이분들이 지금 알아서 박동을 만드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아까 저 중간에 저 화면 밑바닥에 생물철학을 좀 저 이제 말년의 작업으로 삼고 싶다는 뜻이었는데요. 철학이 쭉 저 발달해오면서 어느 순간에 과학철학이라는 게 등장을 분석철학 분야에서 등장하잖아요. 과학의 객관성을 가지고 과학철학이 철학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과학철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물리철학입니다. 물리학적인 그런 그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걸 설명하고 모든 걸 합니다. 근데 과학철학이 자리를 잡아가다 가는 어떤 과정에서 지난 한 20여 년 생물철학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패셔너블한 철학계에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조금 섭섭한 거는 이른바 생물철학을 한다는 분들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세세하게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물리철학입니다. 물리학의 기반을 두고 생물을 설명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생물이 물리나 화학하고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평생 이 분야에 몸담고 이제 절절히 느낍니다.
조금은 전혀 다른 파운데이션에서 생물치과학이라는 걸 새로 정립을 해야 될 때가 온 건 아닐까. 생물철학을 하는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물리학으로 회귀하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리학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물리학적인 그거 없이 뭐 자기가 설명될 일은 없는데, 그렇지만 생물계는 그것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속성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자칫하면 소설 쓰냐 하는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그 뭔가 탄탄한 논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 작업을 저는 제 이제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다윈의 종의기원 책에, 참 종의기원이 드디어 우리말로 번역돼서 이제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뭐 종의기원 번역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선배 교수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합니다. 못한 이유는 번역하신 분이 진화생물학을 정통하신 분이 일단 아니었던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현실적인 이유는, 지금은 여러분이 글쓰기를 할 때 무조건 짧게 쓰라 하는 훈련을 받으시죠? 긴 문장은 절대로 좋은 문장이 아니다. 다윈 시대에는 정반대였거든요. 다윈 시대에는 문장이 길고 장황해야 그게 훌륭한 문장이라는 덕목이 있었어요. 다윈의 어떤 문장은 쉼표 세미콜론으로 이어지면서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려면요, 우리랑 어순이 다른 영어를 번역하려면 앞뒤로 오가면서 번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개 어떻게들 번역하셨냐면 쉼표 단위로 막 끊어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읽으면 되는데, 사실은 영어로 읽는 것도 참 힘듭니다. 다윈의 저 문장이 너무 화려하고요. 과학자의 문장이라기보다는 거의 소설가 그 문장같이, 거기서 제일 유명한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제가 마치 저 수능 영어반 선생님처럼 From so simple a beginning. Beginning을 이렇게 또 저 수식을 하네요. From a simple beginning이 아니라 from simple, 어순을 또 이렇게 쫙 바꿔갖고 멋을 부리셨어요. From so simple a beginning. 끝난 게 아닙니다. Endless forms. 여기가 most beautiful and most wonderful. 뒤에서 또 이걸 form으로 꾸미니까 endless도 꾸미고요. 뭐 have been and are being. 뭐 이런 기가 막힌 너무나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이 대단한 것들이, 형태들이 만들어졌고 진화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종의기원의 제일 마지막 문장인데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걸 설명하려면 물론 기반은 물리학에 둬야 되겠지만 물리학 기반으로만 설명하기 너무나 어려운 큰 갭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이제부터 저도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난 2월 말에 퇴임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 70까지 일하라고 해서 한 5년은 더 일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퇴임한 걸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한번 이렇게 쭉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저 정말 뭐 부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냥 마구마구 던졌습니다. 질문하라 그래서 질문거리를 그냥 마구 던졌는데요. 카이스트에 계신 여러분
네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는 좀 아닐 것 같긴 한데 하고 계시는 일하고 또 연결해 보면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하고 뭔가 연결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러주셔서 뭐 저한테 너무 영광이었고요. 고맙습니다.